둘 다 렌트 차량인데 운행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각 조별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수색을 하시면 또 용이할 것 같고요. 오늘 만날 체납자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어디 거주하냐고 물었더니 여기저기 거주한다고 하면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로또 당첨되면 내겠다고 했던 그 체납자입니다. 이 사장님으로 버젓이 계시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은 사장님 그 실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?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불러주세요. 체납자 어떻게 세금 냈나요?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?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탐문을 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통장에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거기에서 그 체크카드를 쓴 내역이 있더라고요. 그 주변 아파트를 한 6군데 정도 관리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번호로 조회를 한 거예요. 거주 여부를 조회를 했는데 몇 군데 다니다가 결국은 한 아파트에서 그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. 그 이후에 이제 잠복을 하면서 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의 전화번호가 배우자랑 맞는지 일치 여부를 또 확인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. 네, 인천 시청에서 왔는데요. 대기시죠? 지금 선생님이 개문을 계속 안 하시면은 경찰관을 대동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체납을 하고 있고 땅을 파셔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시고 여지껏 지금 4, 5년을 버티고 계시거든요.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돈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살았어요. 그때 말씀드렸잖아. 때를 기다리시라고. 아니 남편이 조절해도 여자가 책임을 져. 내가 저희가 가서 지금 이 체납에 지금 납부할 수 있으세요? 없으세요? 아니, 납부할 수 있죠. 지금 납부할 수 있죠? 예, 납부는 할 수 있는데 예. 이제 이걸 한 번에 안 하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내면 안 말려요. 일단 저희가 지방세법 35조 및 48조에 의해서 네. 공산 압류 수색을 실시한 뒤에 실시는 뭐래요? 입회해 주세요. 아니 입회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. 이제 묻는다니까요 돈을. 아 진짜 너 왜 저리래? 지금 넣으신다는 거예요? 그래요. 그럼 지금 계좌번호 주세요. 아까 체납자 입금 되셨어요? 예, 세 건에 5천, 1천, 2,300 해갖고 세 완납됐습니다. 네. 아유 이렇게 내실 거를 왜 지금까지 안 내셔가지고 2018부터 인천시 지방세 체납 정리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 오메가 징수팀 오메가 추적 징수반 파이팅! 다 함께 모두 조세 정의 실현합시다.